반갑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관리부장 김성진입니다. 네, 기획관리부 조주입니다. 이번부터 조직 뉴스브리핑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획관리부장과 조주의 주무관의 이야기 형식으로 뉴스를 전달하였는데 정보 전달력과 영상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시청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직위의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 전달력을 높이고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0회차부터는 엑스포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위주의 취재를 먼저 편성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과 이번 주 뉴스를 간략히 요약하여 진행하겠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희 씨, 네. 오늘 우리가 어디 왔죠? 오늘 저희가 인천 송도 컨벤션에 아, 여기. 네. 아시아 패스픽 웨스트림 2019. 발음이 좀잘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관 행사에 네. 박람회에 왔습니다.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 부스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니, 그런데 주희 씨야. 네. 저 알아먹겠나? 그냥 느낌 오잖아요. 느낌으로? 느낌으로 찾아가 아니, 한 글자가, 한 글이 없어, 한 글이. 일단 느낌으로 한번 찾아가 보죠. 아니, 한 글이 좀 있어요. 한 글이 세네지기 있는데. 네. 아니, 폰에 문자도 잘 보내지고, 컴퓨터 쓸 때도 쫙 숨도 잘 되고. 이쪽보다 영어 비슷한 걸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박람회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 찾아왔나? 여기가 이제 사전 등록하는 아, 여기가 이제 입구네, 그죠? 네. 입구가 되고. 와. 너무 크다, 그죠? 여기, 크게. 2019. 한 번만 더. 안녕. 네, 며칠 위에 거. 아, 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네, 여기 들어가시면. 아, 유명하셨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네요. 거기를 또 빛내고 있겠습니다. 인천소. 짧게 맞았을 뻔인데. 맞기 전에 잘하시네요. 중앙이에요. 네, 중앙이에요. 네. 함양군 마천면 주성리 산 이번 집입니다. 아, 그쪽으로 되네요. 저는 등산리 쪽에서 많이 올라가가지고 등산리 3번지가 서양봉이 여기 있으면 서양봉이 이쪽 남쪽으로는 산청이고 산청, 북쪽으로는 함양군. 백무동 쪽에서 올라가는데 백무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너무 경사가 세가지고 힘들어서 제일 쉬운 코스예요. 아, 그래서 응. 서울대생들 앞에서 지금 잘난 척한다고 또 잘난 척 시작했다. 학생이 서울대 학생이나 되니까 들어줄 수 있어. 가서. 네. 가요. 밤 건말랭이 아, 근데 추천드리는 게 대추 먼저 드셔보시고 이게 좀 들다인데 되게 맛있어요. 바삭바삭하니 이게 일본에 수출됐었을 때 인기가 굉장하거든요. 아, 조하나. 아, 인도네시아에서 조하나 영상을 봤는지 사인해달래. 팬 사인해. 아, 팬 사인. 아, 멋지게. 아, 예, 조하나는 역시 유튜브 인기맨이신가 봐. 아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영상을 보고 사인 해달래. 아, 사인? 네이. Oh, this is the guest book. Guest book who attend our stand. So we know who you attend our stand here. How many people visit our stand? Mm. So we Good. Her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방문했는지 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방명록일 뿐이라고. 혹시 이때까지 추측한 거 아니야? 해석된 거 아니지? No problem. One, two, three. 잠깐. 자, 우리 인도네시아
하이파이브. 인도네시아 하이파이브. 어, 하이파이브. 오케이. 산림주간 행사인데 거의 다 다 들어갔죠. 네. 또 이 역할이 있었잖아요. 시부리 부장. 네. 어. 하나하나 다니면서 시부리고 있어. 아, 그냥. 저는 시비고생인 줄 알았잖아요. 아, 왜 그러지? 있잖아. 내부에 물어봐라. 시부리다. 표준을 하고. 나 대한민국 표준으로 쓰는 사람이라니까. 또 이제 여기가 네. 우리 함양 와일드 진생 안티에이징 엑스포 2020. 네. 이게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 부스죠. 네. 그런데 부스가 되게 널찍하네요. 그러면. 이게 부스가 두 개잖아요. 아, 두 부스. 네. 저기 여기 여기까지가 한 개 부스고 그래서 두 개 부스. 이게 3m 3m 해가지고 6m야 3m. 그런데 참. 꼼꼼하게 뭐 우리 네. 지역 주무관이 많이 챙겨왔다 그죠? 되게 다양한 항로화 제품들을 전시해놓고 홍보를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봐 또 외국 사람들 많이 온다고 영어 버전으로 블랙 로토스 진생티 스틱 무슨 뜻이야 도대체? 뒤집어 보시면 됩니다. 아 연삼정 진저티 네. 진저라. 아, 뒤에는 한글. 네. 아, 머리 좀 썼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예, 조아나가 사무실에서만 만들더만은 그거구나. 혹시 오탈자 있는 거 찾아봐, 오탈자. 오탈자 지금은 없어요. 아, 아 여기는 없나? 네. 젤리, 맞나, 이게? 아, 티슈. 네, 물티슈도 있고. 사탕, 캔디. 아, 이거는 캔디라고 안 적어놨네. 요거는 저희가. 따로 사고 놓진 않았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캔디는 아 이게 10년근, 8년근, 7년근 모형 플라스틱 모형도 갖다 놨고 영상도 잘 나오고 그런데 우리밖에 없다 그죠? 오늘 조금 늦은 시간이어서 아니 여기 혹시 한미나 방문에 시키는 건 10명? 300명? 1시간 만에? 아 대단하다 그제? 1시간 만에 1시간도 한 300명씩 지나가셨다 다 보고 갔네 내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김낭산림공원에서 네. 엑스포 한다 네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치면 3,000명은 보고 갔네 내년에 되게 많이 오시겠는데 3,000명은 확실히 오겠지 그러니까 안 오면 모시러 와야 되고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게 이수영 전무가 우리 방송의 부스 언제까지 운영해야 되나요? 금요일까지 이번 주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아 5일간 내 편하는구나 지금도 저게 저 우리 지금 또 있네 오늘 오신 얼굴들이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줘야지 김병관 주무관, 이영상 주무관, 홍명수 주무관 애쓰십니다 너무 웃겨도 자 그러면 그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홍보부스는 네. 금요일까지 쫙 홍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릴까요? 우리는 가야죠 뉴스로 뉴스 운영 봐야 되겠죠. 네. 제 10회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엑스포 조직위 장순천 사무처장은 6월 10일 오전 11시에 함양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9명을 사무실로 초청하여 엑스포 홍보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하고 엑스포 행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문화관광해설사를 관리하고 있는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최광숙 관광기획 담당도 함께 참석하여 관광 안내 시 엑스포도 함께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경남도립남해대학과 6월 11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남해대학 홍덕수 총장과 조직위원회 장순천 사무처장이 엑스포 행사에 참여하고 남해대학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거창대학에 이어 남해대학까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대학의 풍부한 인적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월 14일 오후 2시에 한국화학기술단체 청년화폐와 경남 데카노파크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2019년 경남 한국화포럼이 한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경성대 강재성 교수가 산삼의 성분 분석 연구와 항노화 작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이영철 박사가 항노화 제품 개발 방향을, 한경대 글로벌 물류학과 이형호 교수가 항노화 제품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한국관광연구원 오세홍 박사가 항노화 힐링 관광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 발표 외에는 경상대 김공섭 교수가 자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은 경상대 정대율 교수, 국제대 김원희 교수, 한국독성연구원의 허정두 박사, 경상남도 항로화산업과의 강윤규 사무관, 조직위 김성진 부장이 토론장을 참석하여 산상과 항로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열리는 아태지역 산림주간 박람회에 조직위가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데요. 조직위는 두 개의 부스에 여러 가지 항로화 제품들을 전시하여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노인의 경상남도연합회 임지군 용량강화 워크숍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함양군 중립리 인상가에서 있습니다. 경상남도 노인연합회 임직원 180여 명이 참석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도 엑스포 행사 홍보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네, 다음 소식은 홍보 유치부에서 한국여행업협회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6월 19일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한국여행업협회의 홍보 유치부 직원들이 방문하여 내년에 개최되는 엑스포에 대해 홍보하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주고받을 계획입니다. 네, 6월 말로 접어들면서 엑스포 행사가 열리는 지리산 아래 함양도 점차 한여름 날씨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관리부장 김성진, 조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왔어? 아주 잘 들어왔어. 그럼 이제 요거 너무 엄숙하다. 이건 앞에 아, 씨부리 같지가 않다. 이건 앞에 편성입니다. 부장님이 앞을 한번 봤더니 뭘 앞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도움을 준 건 목욕탕. 목욕탕이자가 최고의 1등 공신이라. 오케이.